12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쇼 롱베이비치 사이트5에서는 2016년 가족 운동회 및 어르신 잔치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50여 명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공 굴리기, 과자 따먹기, 2인 1조 달리기, 박 터뜨리기, 달리기, 혼성개주, 쌀 가만히 들고 달리기, 다라의 썰매 끌기, 줄다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 운동회는 참가한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참여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뭐 우리 교민들이 하나기 오늘 이 운동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교민의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김성일 한인회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교민 가족 운동회하고 어르신 잔치를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시고 또 많은 한인 단체들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한인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민들이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행사와 그리고 운동과 그리고 음식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인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2017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운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건강하시고 내년 2017년 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요. 많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을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최 측으로 주관하는 옆에 우리가 여성회에서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대한교회에서 주무실을 통했고 그리고 여기 오늘 수고한 생활체육회에서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건강하신 얼굴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 어르신들 기운차게 게임하시고 응원하시는 거 보고 젊은 건강하신 거 보고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봉사들한테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봉사자들한테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사관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민주평통, 한인언론협회, 월드옥타, 한인로타리클럽, 헬스엔젤, 퓨처보험, 더복식품, 퀸비, 구투유, FM7, 아쿠아피, 서던 퍼시픽 투어, 하이마트, 모닝블라이언즈, 천하장사 뉴질랜드 건강원, 써니체 부동산, 오션푸드, 그다음 자미, 좋은교회 웰빙라인, KNC건설, 조충열, 투칩스, 디스커버리, 김준표 대표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경품권 추첨을 통해 최고상으로 LG 49인치 풀 HD TV를 비롯해 많은 푸짐한 상품을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잔디밭에서의 가족 운동회 및 어르신 잔치 현장에서 코리아 포스트 기자 노용래입니다.